여기 앞에서만 조금 보이시거든요. 어쨌든 제 뒤에 앉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손해를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 앞으로 나가야지 이 이쁜 다리를 아니 제가 이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니 제가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보이세요? 보여요? 일어서서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제가 초대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멋진 밤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 쓰시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무대에 쓰게 된 것은 말이죠. 조금 아주 그 우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장스 태권도 관장님께서 저희 집안에 저의 사돈 어른이신 사돈 어른과 이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가자라는 노래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완전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아까 소개됐던 그 사돈 처음에 텔레비전 통해서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바로 오늘 제가 쓰는 이 무대에 주최를 해주신 체육회 회장님 김덕순 회장님께서 바로 그 일을 주선을 해주시고 아주 많이 애를 쓰셔서 한국에 가셔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덕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 노래 부르는 가수는요 제가 노래를 할 때 제일 잘 불러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무대 위에 밴드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버지니아에서 왔다는데요 3인조 풀 오케스트라 13인조 밴드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가요 저의 친정 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형제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저의 아들을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아주 훌륭하신 이재희 선생님께서도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친정 동네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무튼 저녁에 제가 조금 서툴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좋은 밤, 멋진 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데뷔곡입니다. 사랑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세요. 감사합니다.